헤드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팍. 네. 이게 아 이번에 짓을 왜 또 이런 짓을? 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 최근에 기타에서는 뭐 스트랜드버그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이거 뭐 멀티 스케일이나 머리 잘린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바네즈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제 좀 뭐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0년 출시가 되면서 네.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 이런 걸 냈어 아이바네즈가 이러면서 되게 막 당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와서 그게 단순히 놀라고 당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이바네즈 5연 EHB 100 1005 MS 모델입니다. 멀티스케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자, 악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희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헤드가 없는 헤드리스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얼고노믹 바디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다. 과연 머리통을 자르는 게 인체공학하고 큰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말고 나머지 저런 이제 바디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뒤쪽에 백이 슬랜티드 백이라고 이쪽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장착을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각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 엣지가 전부 다 라운디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쪽에 이제 스쿱이 되어 있어갖고 이쪽 하이프레인 연주가 조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게 색상이 세 가지로 출시가 되네요.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핑크가 왔어요. PPM 모델입니다. 파스텔 핑크 매트 그리고 시폼 그린 매트에서 SFM 색상이 있고요. 블랙 플랫 해갖고 BKF 모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스펙을 쭉 살펴볼게요. 135만 9천원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되게 뭐 이렇게 생긴 거 독특한 거 살짝 그리고 소리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놀랬는데 충분히 그 가격 네. 받을 만한 가격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135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05cm 전장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는 3.24kg로 그냥 일반적인 일렉 기타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머리통도 여기서 끝나니까 그냥 기타 그러니까, 잡은 느낌 네, 나죠. 맞아요. 두께 41mm 12프렛 뒷둘레는 87mm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가 됩니다. 자, 넥은 5피스 로스티드 메이플과 월러스를 섞고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네.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헤드 머신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헤드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 사실 이게 헤드리스 어떻게 조절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생겼고요. 앞쪽으로 와보면은 이쪽이 이제 줄 끊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게 보이는데 여기가 아우 위험해요. 네, 끄트머리가 위험하니까 손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게 튜닝은 여기서 기타 헤드리스 이렇게 해놓는 거랑 베이스 이거 끊어놓은 거랑 베이스는 줄이 굵으니까 이 단면이 더 무섭게 좀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세 보이죠. 네, 해놓고 네, 여기서 뒤에서 이제 꽉 조여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양말 같은 거 이렇게 껴놓으세요. 네, 양말. 그 양말 요 그거 의자 다리 테니스공 끼우죠. 테니스공 하나 이렇게 꽂아놓으면 네 정말 볼품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니나 나나. 네. 너트너비 45mm고요. 네. 이렇게 45가 아니겠지? 재부터.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스케일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재보면은 50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45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자로 됐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이네요. 요거는 이 정도는 돼야 버드아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그거는 눈을 붙이다 말았잖아. 저번에 나왔던 거. 얘가 버드아이 아니야 이랬는데 버드아이가 있긴 한데 스펙엔 도저히 쓸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향 첨가 같은 거 이런 게 진짜 버드아이죠. 이건 로스티드가 돼갖고 굉장히 색상이 멋집니다. 그리고 그 프렛보드에 아발론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좀 화려한 자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퍼공률 반지름은 500mm 반지름으로 거의 뭐 평면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고요. 스케일 길이는 889에서 838로 네, 이어지는 멀티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서 원래는 6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자로 시작해갖고 이렇게 기우는 구조인데 기타에서 7현 기타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부터 거꾸로 누워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멀티 스케일이 889에서 838로 떨어지게 됩니다. 프렛은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네. 바톨린이 BH2 픽업이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베리미드 3밴드 이퀄라이저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톤 컨트롤이랑 트래블 팟 그리고 브릿지는 MR5H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쉘러의 S락 스트랩 락 핀이랑 그리고 룸 이거 사이드 다딘 레이가 여기가 야광이래요. 사이드 다딘 쪽이 네.
야광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톤 컨트롤 한번 살펴볼게요. 톤 컨트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미드 프리퀀시, 미드 부스트 컷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부스트 컷, 트리블 부스트 컷, 그리고 패시브 톤 컨트롤을 하면 EQ 오프가 되고요. EQ는 EQ 바이패스 스위치는 밑으로 내리면 EQ 온, 지금은 바이패스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볼륨과 밸런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로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패시브죠. 네, 패시브 네. 상태에서는 요 맨 위에 거지. 네, 걔가 이제 톤이 됩니다. 나머지 EQ는 네. 이제 죽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네. 안 먹습니다. 자, 그리고 EQ로 온으로 하면은 네. 얘가 이제 하이가 돼요. 하이가 되고 밑에가 로우. 네, 그죠. 그다음 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이고 미드 프리퀀시를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퀀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이게 좀 폭이 많이 변하는 베리 미들이라는 그 EQ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예전에는 그게 한 250, 750이었나? 250, 400, 750. 250, 450, 700. 그죠? 네.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베리 미들이 그거보다 좀 더 레인지가 더 확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한 100 이하대, 한 8, 90 이 영역이랑 한 700, 800 여기랑 한 1.5kg 돼요. 이런 식으로 아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다 중립으로 놓고 네. 우선 네. 패시브 상태에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톤은 다 올린 상태고요. 픽업은 두 개입니다. 픽업 두 개요. 자, 와. 강렬합니다 사운드. 갭 차이가 많이 크네요. 저 앞에 픽업이요. 패시브입니다. 톤 올리고. 뒤에 픽업이요. 몬스터인데 완전 와, 사운드가 이거 장난 아니야. 네, 진짜 세네요. 이야, 네. 자, 액티브입니다. 네. 액티브 상태에서 중립 상태고요. 차이가 별로 없죠. 볼륨 차이가. 굉장히 그러게요. 좋은데, 밸런스 진짜 잘 잡아놨네. 액티브 패시브를. 와, 여기서 로우를 올리면 이렇게 다 올라가서. 자, 이제 여기서 하이를 다 올리면 야, 레인지 진짜 넓네요. 야우, 야우. 이게 좀 확실히 좀 머신이네요. 좀 락 머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들 여기서 오. 프리퀀시에서 지금 오, 미들에서 되게 낮은 미들, 로우 미들 때가 올라가는 상태고요. 이건 미들 미들 더 쭉 올리게 되면 미들 하이가 올라가야 되겠죠. 어, 와, 야, 와우, 다 올려볼게요. 한 1.5kg 되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미들 쪽이 아니고 여기가 저희가 좀 익숙한 그쪽 여기보다 조금 밑에가 네,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1000대 1000 여기서 살짝씩 추가하면 저음이랑. 강렬하다. 연주감은 어때요? 연주감 되게 편해요. 아, 진짜 그래요? 편해요. 의외로 진짜 편하고 멀티스케일이 또 안 익숙한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멀티스케일의 가장 큰 장점이죠. 피치 네. 완전 초고역 프레스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네. 오, 야. 피치 봐. 야. 진짜 기타처럼 쳐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사운드. 야. 좋네요. 아,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잘 맞는 스트랜드버그에서 이제 뭐 기타를 딱 쳤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반가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되게 테크니컬하게 되게 안정된 사운드, 그리고 뭐 하이 피치, 그리고 연주감, 뭐 그리고 머리가 없어갖고 장착할 때 되게 좀 컴팩트한 그 느낌. 맞아요. 이런 장점들, 헤드리스의 장점들을 잘 구현해낸 베이스였고요.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뭐 기본 상태 패시브에서 먼저 들어볼게요.
확실히 사운드가 좀 무겁고 다크한 느낌이 강해. 와우 세다. 아우 좋습니다. 강렬합니다. 야. 자 그럼 이번에는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블루스 한 곡 해보고 네, 좀 빠른 템포의 블루스 해보고 그 다음에 락 들어볼게요. 네. 원, 투, 쓰리. 되게 깔끔하네. 네, 진짜 깔끔하게 나오니까 사운드가 강한데도 이런 거에 뭐 부담스럽지 않게 묻는 것 같아요. 깔끔하니까. 락 들어볼게요. 그만 드라이브. 락은 자. 중간에 이제 한 패턴 치신 다음에는 네. 드라이브도 한번 가보고요. 네. 자, 원, 투, 쓰리. 깔끔하면서 흉폭하네요. 동시에 갖고 있기 힘든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베이스. 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녹음할 때는 사실 펑크 블루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라이브 때 조금 비주얼 때문에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네. 비주얼이 문제인 거지 네. 장르적으로 뽑으려면 오. 충분히 아까 뽑히는 것 같고 근데 사운드가 깔끔하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그리고 센 밴드에서 이런 거 위에서 치고 있으면은 제 시선감도 확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음악 할 때는 사실 좀 비주얼 충격적이긴 한데 좀 강렬한 느낌 네. 주실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잘 들어봤어요.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굉장히 신선한 좋은 건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네. 네 느낌이 되게 좋아서 프레시 베이스. 네, 프레시 베이스. 프레시 베이스. 신선하다. 네. 되게 좋아요. 기분 좋은 신선한.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헤드리스 불만 리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불만도 없는. 그렇습니다. 잘해. 헤드리스 불만 리스. 잘해. 감사합니다. 내가 칭찬할 건 아니지만. 하이 기분 좋네.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점수 드릴게요. 저 9점이요. 네, 저도 9점이요.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처음 만난 좋아요. 베이스인데 상당히 잘 뽑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헤드리스의 스윈드버그 가격을 생각해보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인데도 200만원 넘어가고 막 35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얘는 가격이 싸잖아. 135만 9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헤드리스 있어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한번 도전해 봄직한 가격이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제가 됐다는 바로 그 베이스 네. EHB 1005MS 같이 리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뭐 늘 좋은 사랑 시리즈입니다. SR은 사랑이죠. SR 프리미엄 2400입니다. 프리미엄. 네. 176만 9천원짜리. SR이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 완전 하이엔드 소리 그냥 나잖아요. 진짜. 네,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또 SR 2400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